지난달 29일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영결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 후에는 스님의 본사인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다비식이 거행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자승 스님 법구를 모신 차량이 사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조심스레 내려진 법구는 영정 사진을 앞세워 홍살문 밑을 지나 경내를 한 바퀴 돌며 노제를 지냅니다. 이윽고 많은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찰 옆 공터에 마련된 연화대에 안치되고 불을 붙이는 거화의식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달 29일 안성 칠장사에서 남불로 입적한 자승 스님이 다비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화성 용주사에는 신도와 일반인 등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와 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허망하기도 했지만 저로서도 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27년, 6년 정도 됐어요. 그때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조그만 어떤 마음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죠. 다비식에 앞서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사부대중의 경책을 주시고 경종을 울리심에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경이 어깨를 무겁게 짓무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님이 걸어온 모든 순간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의 사리를 수습해 용주사 천불전에 안치하고 49제 기간 동안 공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